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 아, 오늘 진짜 굉장히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제가 제주도에서 채집을 하고 왔거든요. 자, 그런데 어떤 좋은 소식이냐면, 제가 키우던 카멜레온이 출산을 했습니다. 보통 카멜레온은 알로 났는데 출산을 했어요. 여기 있는데 한번 보시죠. 제가 제주도에서 8호 이영상 전에 듣자마자 굉장히 기뻤는데요. 여기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볼게요. 짜란. 이게 아니라 이게 없네. 아마 이쪽에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이 친구가 바로 잭슨 카멜레온 수컷인데, 이 친구의 새끼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뿔이 조금 트리켈랍토스 같은 그 공룡 같은 그런 이미지. 야, 나 해치지 않아, 도망가지 마. 자,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카멜레온 한번 찾아보실래요? 카멜레온이 여기에 지금 숨어 있는데요. 짜잔, 바로 여기 한 마리 숨어 있습니다. 제가 한 마리만 살짝 꺼내가지고 핸들링 해볼게요. 다섯이? 미안하다, 친구야. 자,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아까처럼 소심해서 도망가는 친구들도 있는 반면에 이런 식으로 핸들링을 해도 가만히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얘는 수컷인데 머리에 나 있는 이렇게 머리방패 있죠? 굉장히 우뚝 서 있는 게 수컷이고요. 얘네들은 성체가 되면 꽤 많이 커져요. 바로 여기 사진에 보인 것처럼, 와, 진짜 멋있는 중형종의 카멜레온이고요. 얘 또한 다른 발색이 많이 바뀌진 않지만 지금 이렇게 보면 약간 형광스러운 발색의 매력이 있는 친구입니다. 아, 여기 있네요.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와, 되게 이쁘게 잘 꾸며놨네. 오, 뭐야, 야. 야, 이 꼬물이들아, 야, 여기 천장. 야, 이 꼬물이들아, 여기 천장에서 뭐하니? 어? 와, 여기 보시면은, 와, 여기도 있어요. 안녕. 꼬물꼬물, 여기 눈으로 제 눈치를 보고 있는데, 이 아기 카멜레온들이 제가 듣기로는 한 열댓 마리 정도 있는 걸로 알아요. 한 열넷? 열다섯 마리 정도 있는데. 이게 자꾸 너무 소중한 것 같아요. 얘 발꼬락 뭐야 이거. 이곳저곳에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있는데 지금 굉장히 넓다 보니까 자유로워 보인다. 야, 한 마리만 이리 와봐. 뭐야, 너무 귀여워요. 야, 가만히는 안 있니? 대략적으로 몸 길이를 보면은 한 3cm 정도 되고, 꼬리까지 하면은 한 4, 5cm 정도 됩니다. 와, 이거 놀랐나 보다. 야, 이거 나왔다. 오. 한 번쯤 해보고 싶었던 건데, 이 여러 마리 카멜레온 새끼들 손이 올리는 거. 야호! 자, 그런데 제가 이 친구들을 키우면서 굉장히 기쁘기만서도, 제가 전에 베로코서스나 벨드 카멜레온을 이제 산란을 받아서 이제 번식까지 해봤는데 결국에는 잘 자라다가 죽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펜서 카멜레온도 굉장히 중대형종의 굉장히 멋있는 카멜레온이고, 베로코서스도 어느 정도 굉장히 멋있는 친구들이었는데 굉장히 안타까운 적이 있어가지고 조금 약간 걱정은 됩니다. 자, 그런데 그거를 경험으로 삼아 이 친구들을 굉장히 쾌적한 환경을 조성을 해서 더더욱 신경을 많이 쓰려고 합니다. 보통 이 친구들은 수명이 좀 짧은 대신에 번식이나 산란 같은 거는 굉장히 손쉽게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잭슨 카멜레온을 키우시다 보면은 가끔씩 이렇게 얼떨결에 출산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럴 때 주의사항을 제가 아는 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는 먹입니다. 이게 밀럼인데, 밀럼 중에서도 작은 소밀럼 아니면 급소밀럼을 줘야 되는데요. 아기들은 굉장히 겁이 많아가지고 먹이가 조금 크거나 사람이 보이거나 그러면 눈을 슉슉슉 돌려가지고 먹이를 안 먹으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먹이를 잘 먹을 수 있도록 다양한 먹이를 다양한 크기로 많이 줘야 합니다. 보통 자연에서는 진짜 작은 날벌레부터 거대한 장수풍뎅이까지 카멜레온들이 먹을 수 있는 먹이부터 못 먹는 먹이까지 다양하게 있지만, 이 작은 사육장에서는 그 먹이들이 제한되기 때문에 이 카멜레온들의 먹이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다양한 먹이를 주는 게 유리합니다. 그리고 좋습니다. 보통 카멜레온들은 흐르는 물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렇게 고여있는 물도 가끔씩 먹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드리퍼를 만들어줘서 물이 한 방울씩 떨어질 수 있는 드리퍼를 만들어줘서 신선한 물을 먹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장치를 설치를 꼭 하셔야 됩니다. 아무렴 새끼여도 해줘야 돼요. 그리고 바로 세 번째로는 이제 온도와 UVB 등인데요. 온도 체크는 항상 필수인 게 무엇이냐면,
카멜레온들은 굉장히 무더운 점심부터 오후까지는 그늘막에서 쉬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 친구들이 만약에 너무 더운 핫스팟 존이 굉장히 넓더라면 이 친구들이 숨을 수 있는 공간이 없어지고 스트레스 굉장히 많이 받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온도를 설정을 꼭 잘 해주셔야 되고 그늘막에서 쉴 수 있는 이렇게 살아있는 식물 또는 인종식물을 꼭 넣어주는 게 좋습니다. 지금 현재로선 이렇게 위에 있다라는 것은 친구들이 일광욕을 많이 하고 온도를 좀 높이기 위해서 많이 올라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곳이 이렇게 핫존과 아래쪽 쿨존 이런 식으로 형성이 널찍하게 돼 있으면 더더욱 좋습니다. 친구들이 원하는 장소에 가겠죠. 그리고 다음으로는 친구들 패턴에 맞게 발색 패턴에 맞게 환경을 꾸며주는 거예요. 이제 대부분 카멜레온들은 색깔이 화려하고 무지개 색깔로 많이 알고 있지만 초록색 계열이나 좀 어두운 계열, 빨간색 계열 다양하게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카멜레온들이 은신을 할 때는 주위의 색을 보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색상세포를 몸에서 바꾸고 또 기분에 따라 색깔을 바꾸지만 평소에 가지고 있는 색깔 패턴대로 환경을 꾸며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카멜레온들이 눈만 굴리지 몸을 굉장히 경직돼서 멈춰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나름대로 자기가 나뭇잎이다, 나뭇잎이다, 나는 나무줄기예요 이런 식으로 은신을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인데 또 이렇게 걸렸다라고 생각이 들면 이렇게 재빠르게 도망가기도 합니다. 어쨌든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색깔, 카멜레온의 발색 패턴을 봐서 주위 환경을 꾸며준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습도예요. 습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보통 이 친구들은 열대지방에서 많이 살아가기 때문에 습도는 굉장히 높을 거라고 많이 생각을 하시지만 습도 같은 경우에는 계속 높게 해주면 몸에 좋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낮에는 살짝 건조한 느낌 그리고 저녁에 잠자기 전에는 살짝 습하게 해주고 가는 것이 굉장히 좋은데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흔적날개 초파리인데요. 이 흔적날개 초파리는 날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좀 유지력도 굉장히 좋아가지고 우리 꼬꼬마 친구들이 초파리를 처음에 태어나서 굉장히 많이 먹습니다. 그리고 아쉽게도 이 친구들은 꼭 안 볼 때만 먹어가지고 제가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제가 먹는 모습을 그래도 종종 보긴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믿고 초파리 꼭 먹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먹이 그릇에 이제 미럼이나 피네드 같은 거 많이 많이 채워놓으시면은 친구들이 사뿐히 올라가서 사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개체수가 많을 때는 살짝을 넓게 하고 숨을 수 있는 공간, 다양한 장식과 넝쿨 같은 걸 넣어줘서 친구들이 맛깔나게 자기들이 마음에 드는 곳에 가서 쉴 수 있도록 제공해 주시면 폐사율이 점점 적어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카멜레온 같은 경우에 번식이 잘 되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도 키우다 보면 문득 출산을 하거나 또는 산란을 하는 경험이 많을 것 같은데요. 뭐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끔씩은 이렇게 봉을 달아서 대나무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굉장히 좋은 소식이 있어서 이렇게 간단하게 겸사겸사 베이비들 관리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추가적으로 제가 번식하는 친구들이 진짜 많아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짜잔, 이 친구는 이제 크레스트 개코인데 이런 친구들을 제가 직접 번식도 하고요. 멸종위기 동물 중에서 이제 카멜레온 또는 이제 데이개코 뭐 그런 것들 많이 번식을 하고 있는데 한번 보여드리자면 진짜 이쁜 친구들입니다. 자, 이거 보세요. 이런 친구들을 제가 직접 번식해서 이렇게 키우는 것도 굉장히 뭐라 해야 되지? 보람차고요. 여러분들도 손쉽게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여기도 일부분인데 좀 몹쓸 글씨로 써있지만 6월 14일 막 6월 4일 그러니까 거의 매일 아니면 이틀 꼴로 계속 튀어나오고 있는데 자, 이 친구들 뿐만 아니라 막 크레스 개코, 가골 개코 와 여기도 제가 방금 꺼내놨습니다. 방금 태어나는데 오 야 릴리화이트도 한 마리 나왔네. 짜란, 꼬물이들 이렇게 태어나거든요. 이 릴리화이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얘네가 동배예요. 알을 똑같이 뒀는데 얘네 릴리화이트가 나오고 얘 같은 경우에 그냥 일반 크리스게코가 나왔는데 그래도 건강하게 잘 나와줘서 다행입니다. 그리고 제가 번식한 친구들 썬글로우인데 썬글로우는 성체를 보시면 여기 사진에 보이는 친구가 썬글로우예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갤럭시 이 두 가지를 굉장히 좋아해서 썬글로우랑 갤럭시를 번식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여기 있어. 옳지. 나이스. 자, 이렇게 여러분들 항상 사육할 때 자신감을 갖고 키우다 보면 번식을 할 수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도 파충류 입문한 지 별로 안 됐어요. 여러분들 여기에 대단한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들은 다음에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